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선희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부장검사님. 아,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예. 아, 예. 어제 장 안에 소문이 네.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아, 제가 레드썬 잊으셔야 됩니다. 직관을 네. 못하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아, 어제 정말 태어나서 처음 써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승자가 그 패자를 괴롭히는 느낌이 나서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잘했어요. 또 그 말씀해 주시니 제가 또 어제 네. 저기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 즐거웠습니다. 네, 어제 출연을 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거의 뭐 네. 황비용처럼 앞에만 가려져가지고 뒤통수는 못 가리겠더라고요. 혹시나 그 어제 글로벌을 못 보신 분들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의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진짜. 아, 평생 간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흑역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부터 먼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가시죠. 예. 일단 그 오늘 중국 휴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이슈 사항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마지막 출연 때 네. 정치국 회의를 좀 기대한다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 네. 이제 크게 좀 반등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네. 아, 뭐 알리바바나 지금도 뭐 메이투한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상황인데 아, 실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일자리 안정이 기여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어제 지표 PMI 지표 확인하셨죠? 47.4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네. 위안화 절하 최근에 중국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는 건 굉장히 지금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위축 우려감이 있는데 3월 도시 실업률이 6%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코로나 직후에 실업률이 5.9%였으니까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네. 뭐 재정 지출 확대나 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신경제 인프라나 국경제 인프라에 대한 뭐 이런 그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시장의 트리거는 결국엔 규제 완화일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중국 주식을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들 그거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를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5.5를 목표로 이제 성장률 목표를 잡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4점대 중반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플랫폼 규제의 완화가 전환점 맞이할 수 있고 항생테크를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시진핑이 반독점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역의 주가지 선물이나 위안화는 좀 불안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이 좀 많이 산 종목들을 보면 귀즈모테주, 네. 인더스타이, 뭐 CATL이나 메이디 그룹이 됐고요. 네. 홍콩에서는 메이투안 댐핑이나 이제 안타스포츠 같은 대표주들을 좀 샀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FOMC까지 눈치를 보더라도 이제 어차피 이번 주 휴장이지만 그 다음을 보면 저가 반등에 대한 또 기대도 일부 이제 수급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년물 역전, 이거 미중 간의 10년물 역전도 아직 좀 예, 해소대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건 FOMC까지 눈치를 본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보면 중국은 이제 분명히 부양 스탠스를 갈 거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바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 지금 중국 시장을 좀 많이 비워놨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은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일부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종목까지 네 안타스포츠는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예, 최근에 뭐 나이키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예. 뭐 사실 우리도 보면 IMF 직후에 보면 애국 소비가 굉장히 늘었었거든요. 예. 신세대들이 그걸 또 이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예, 그런 소비주들을 또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큰 해프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CCTV에서 네. 이제 한 줄에 좀 보도가 있었는데. 마씨 성을 가진 마모씨, 예, 네, 마모씨가 예. 구속됐다. 아이고, 예, 구속됐다 해서 예. 이게 잭마, 그러니까 네. 이제 마인 회장으로 좀 오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전 보도가 나오면서 9% 하락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아, 0% 떨어졌다가 네, 다시 플러스로. 네, 맞습니다. 아.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게 이제 1세대 CEO들이 다 이제 지금 물러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어느 시점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 이제 둔감해지는 상황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항상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지난주 ADR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논의 중이라고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홍콩에 있는 주식들이 먼저 좀 흐름이 좋았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 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 관련된 4월 인도 대수가 나왔는데 다 전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니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만 대에 가까운 이제 인도 대수에서 5천 대가 조금 넘었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락다운 효과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도 중국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3월까지는 보조금 영향 때문에 미리 좀 선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이 원래 진짜 수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좀 약간은 선방을 했다. 하지만 이제 좋진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오늘 그 마위 회장 구속됐다는 뉴스는 저도 그 점심 먹고 있는데 그런 뉴스를 전달받았는데 이게 팩트는 확인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뉴스로 도는데 사람들이 아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크더라고요. 저만 해도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뉴스에 잠깐 팔았던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잠을 못 자겠죠, 오늘. 네. 야, 많이 억울하긴 하겠죠. 네. 근데 오보인데도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그게 파다했어요.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도배가 됐고 언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외자라고 합니다. 예. 참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게 해프닝은 끝나긴 했는데 네. 뭐 추가적인 상황들은 뭐 한번 또 있으면 지켜봐야겠죠. 또.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 시장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제 반발 매수세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5% 상승, 다우는 0.2% 그리고 나스닥이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는 부진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FOMC를 앞두고 장중한테 3%를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장 후반에 예. 이제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가 네. 관세 인하 부분을 테이블에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반등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약 한 3시쯤부터 이게 좀 떨어졌다가 3시부터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고요. 전체 네, 지수가 예. 굉장히 큰 호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련돼서 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뭐 종목이나 또 업종 네. 뭐 연관되어 있는. 네, 어제 장을 예. 보면 네네. 이제 그동안 좀 관심이 많았던 금융주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급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주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가 좀 눈여겨받은 거는 3% 이제 국채금리 3%가 의미한 바가 있었고 2년물은 플랫한 반면에 10년물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술주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 생각은 인계치까지 왔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네. 좀 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결과를 다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배당과 관련된 리츠 금융 업종이 부진했고요. 뭐 모기지 금리나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뭐 단기 대출 관련된 상황들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기관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의 이유였고요. 네. 어제 반도체 업종이 크게 올랐던 이유는 온 세미컨덕터 이제 그 전력용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있는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6.7% 상승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이 나왔고 이제 AMD나 이제 브로드컴 관련 주들이 좀 많이 그 올랐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장중에 뭐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바로미터가 됐었던 이제 아마존이 이제 장중에 크게 하락을 했었죠. 네. 웨더부시가 베스트 아이디어 목록에 제외하면서 한때 5% 하락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애플 효과 때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봉쇄로 인해서 똑같이 3% 애플도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유럽 쪽에서 반독점 규제 관련된 원래 관련된
지위를 좀 남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핏이 1분기 중에 애플 주식을 6천억 불을 샀습니다. 예, 6천억 달러, 아 6억 달러 정도를 예. 샀고 이제 그 장 후반에 반발 매수가 이제 같이 유입이 됐고요. 네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웨드부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두 종목을 가장 안전한 기술주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어, 요 의견은 저의 경우가 네. 동일한데요. 네, 네네. 빅테크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본 두 종목. 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자, 안전하죠. 네. 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어제 모자를 썼는데. 아 예. 예, 예. 절대 안 살 겁니다, 저는 이제. 아, 저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장중에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그 반등 국면이긴 했지만 지수에 비해서 유독 반도체 섹터 반등이 좀 많이 가팔랐죠. 네네. 네, 종목도 움직임 어땠을까요 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비테크 실적을 계속 주목을 했던 게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테크 실적에서 반도체 관련된 멘트들이 중요하다. 네,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1분기 이제 매출 성장률 37% 고성장이 나왔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성장률 46%, 구글이 44% 고성장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 트렌드는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혜가 아직도 가능, 수요가 탄탄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IBM조차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이 17%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 삼성전자 컨콜을 좀 많이 확인하는데 컨콜에서도 서버 DRAM 쪽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를 지금 매입을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반도체랑 이제 전력 쪽이거든요. 반도체와 전력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AI, 뭐 자율주행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예. 풍부한량의 전력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전력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네. 어차피 4차 산업을 하게 되면 전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 신재생이나 일부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을 니즈를 빨리 가져왔고 이게 오히려 미래에 있어서는 예, 또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박 선생님께는 뭐 10년 전 뭐 이제 내용도 좀 보내드리긴 했지만 네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철강주를 좋아했어요. 뭐 산업의 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성장 산업이 있으면 네.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에 가까운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주식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네. 그게 뭐 소부장도 예전에 대수도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또 다른 10년 뒤에 제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이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얘기는 네. 지금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무조건 괜찮은 섹터다 이렇게 보시나요? 앞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지금 설비를 지금 진행하면 2년 정도가 걸리고 생산 수율을 맞추면 1년 정도 더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25년 이후가 이제 분기점이 될 거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다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왜곡돼서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또 네. 최파고님하고 또 같은 아니 오늘 정웅선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시황에서 네. 사실 저런 코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나왔고 예, 예. 반도체 나왔고 뭐 아까 엔비디아가 5% 올랐다 얘기 들으셨죠? 네, 엔비디아 네. 뭐 이런 제가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 영역들과 코드가 조금 맞는데 네. 이게 사실 투자자들이 시장이 계속 변하면 시장을 주도한 섹터 계속 돌거든요. 계속 돌거든요. 근데 장기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섹터 정도는 나의 이제 주특기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섹터가 나누면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30개가 넘는 섹터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주둔지가 될 수 있는 몇 개 섹터가 있으면 좋죠.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클린 에너지 쪽 신형 에너지 쪽 뭐 구체론 태양광 이런 영역들은 사실 장기 추세가 우하향하는 거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사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웅선님의 의견이죠. 반도체를 좋게 본다는 게 저도
공감 한 표. 네, 아, 공감 누르겠습니다. 한 공감 한 표 꼭. 아, 알겠습니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기획을 한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예. 기획의 천재죠. 예. 기획 천재. 또 배틀로 예, 한번 더 제가 아.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네. 달러가 너무 이제 강세가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네. 뭐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첫 출연 이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네. 게 달러 매수를 계속 강조, 아 달러 강세를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경상 수지를 먼저 무역 수지를 제일 먼저 봤었고, 이제 4월 무역 수지도 이번에 적자로 나왔습니다. 2개월 연속.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유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비용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사실 이번에 그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적적인 원인 시즌성이 좀 강했던 게 4월은 어떤 달이죠? 배당이 나온 달입니다. 그래서 아. 외국인이 배당을 받으면 송금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위안화랑 최근에 동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좀 많이 왜곡되긴 했지만 저는 지난번에 2월, 3월 정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5월까지는 경상수지가 좋지 않을 거다. 유가가 이제 5월까지는 이제 이 가격에서 유지를 할 거라고 좀 봤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바이든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긴축과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이런 우리가 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한 부분하고 이제 미국 달러 강세가 어제 이제 수입 물가를 낮추는 부분에서 이제 관세 인하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성공적인 그 하반기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1, 2분기 시차를 두고 미국 수입 물가를 떨어뜨릴 거 예상을 하고요.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감소하면서까지 금리 올리려는 긴축 부담을 완화시켜 줄 걸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환율 관련돼서는 이제 5월까지는 요 가격에서 유지를 할 거고 다들 이제 1,300원을 언제 뚫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긴 한데 그쵸. 이번 FOMC를 계기로 한번 제 생각에는 네. FOMC 이제 주식 타이밍도 그렇지만 3월 FOMC와 타이밍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사실 3월 FOMC의 반등을 노렸던 이유는 예. 그 당시는 그 변수가 하나 적었습니다. 중국 락다운이 없었죠. 그 당시에 제가 방송 다시 보시면 네. 중국에 대한 그 올림픽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이제 그 변수가 가장 컸는데 그 변수가 그때까지는 제한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고 사실 그럼 중국 락다운을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건 아니죠. 보시는 건가요? 네. 사람들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공급망 이슈 때문에 생산 차질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도 굉장한 소비 국가입니다. 이 네. 소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달러 와 이제 기준금리 관계를 감안하면 양립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위안화 약세와 이제 달러 이제 강세 부분은 1, 2분기 뒤에 물가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하반기는 좀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 FOMC보다는 네. 사실 다음 주가 빅이벤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CPI 발표를 앞두고 이번 CPI가 좀 더 편안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저효과가 이제 4월부터 사라지거든요. 작년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던 그 물가가 4월부터였습니다. 네. 근데 보면 4월 CPI는 전월비 기준으로 0.2에서 0.3 정도 이상을 해요. 0.3% 정도. 네. 그러면 2021년 1월 이후부터로 보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피크아웃 관련된 이제 기대감을 낮출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었던 그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소비 지출이 좋았고요. 이제 피크아웃을 또 정점이라는 인식을 시켜줄 만한 몇 가지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다음 주에 물가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걸 좀 기대를 하는 거고 네. FOMC 이후에 일정으로 보면 5월 9일 이제 러시아 쪽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전승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뭐 전면전 선언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또 다른 변수 때문에 시장이 한 번은 변동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팩트와 상관없이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물가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짧게 한 20초 정도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장검사님.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자, 저희 오늘 첫 번째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선이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정우선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예리한 또 든든한 시장 정리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 5월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거란 이야기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라 하면 반등에 대한 희망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고 주요 매크로 지표들이 중요한 지표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부분 같이 관찰하면서 시황 곁들여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나무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